뭐래냐? 너 맞냐고? 그래서 풀었냐? 뭘? 삥 뜯은 거 아니면 담배 핀 거? 너 싸움 좀 하냐? 새끼 쫄기는. 설마요. 학교가 그렇게 허술한가? 어딜 긁혔다고? 여기, 여기요. 야, 요거 긁힌 걸로 무슨 약을 발라. 흉지면 어떡해요. 앉아. 앉으니까 빨리 올라가. 쌤, 머리도 아파요. 배도 아프고, 그치? 그거 안 나. 졸업해야 나. 나 청소만 좀 주라. 첫날부터 이러면 겨울방학 때까지 어찌 버티시려고. 아이고, 오, 방학은커녕 오늘 하루 버틸랑가 모르겠다. 뭔지 모르지만 화이팅이요. 약발 도는 것 같아. 나 갈게. 부장 선생님, 저는 이 아이들 담임으로서 이번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얼굴도 확인되지 않은 그 사진만으로 아이들을 퇴학 처분할 정도로 이 학교가 그렇게 허술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징계를 하시겠다면 저는 끝까지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. 이상입니다. 제 말이 이 말입니다. 조용히 못하니?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셨습니까? 네. 그럼 나가보세요. 네. 죄송합니다. 이번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. 그쵸.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.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적당한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 법입니다. 주의하겠습니다. 그 확실해질 때까지 징계는 보류될 겁니다. 진짜로요? 그래도 오정호는 담배 소주로 교내 봉사해야 됩니다. 네, 제가 확실히 시키겠습니다. 하면 인이에요. 인.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비나 박애 또 뭐 겸해와 구별되는 단계적인 사랑을 강조한 공자의 말씀.